노래방에서 100점 받는 것은 네모에 달렸다. 이거는 이거는 좀 아실 분들 다 많을 것 같은데요. 것 같아요. 김종민 씨요. 김종민 씨가 쉽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네. 뭐요? 100점 받으면 네 손에 달렸다. 100점 받는 것은 네 손에 달렸다. 아니 노래하는데 입도 아니고 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잘하게. 아 김나올 찾았습니다. 무슨 명언 같아. 격언 이런 거. 네 손에 달렸다. 네 손에 달렸다. 일단 김나올 찾았고요. 사실 제 정답이죠. 정답이죠. 정답이 그 이상 답이 어떻게 나와? 아니 뭐든지 그렇죠. 그럼 네 손에 달렸지. 저희 스펀지 게스트들 가운데 역대 최고로 직설 화법을 제대로 구성해 주셨어요. 노래방에서 100점을 받는 것은 네 손에 달렸다. 그런데요. 네. 그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에 달렸다. 기계에 달렸다. 노래방 기계. 기계에 따라서 점수 잘 나오고. 틀려요, 맞아요. 기계에 따라 기계와는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기계여도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그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노래방을 한번 이상은 다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름대로 지금 뭐 노래방 100점의 어떤 노하우들이 계실 텐데 네. 한번 여기서 100점을 맞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럼요. 전부는 아니야.
성실해 때때때때때 해길이 멀기 적을 뿐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아우아 내 여기서 깨는 멈추진 않을 거야 강타 와다다다다다다 내 몸은 채 나를 지켜보면 돼나 언젠가 너의 옆에 이 세상을 전부 가져다 줄 거야 아저씨 음료수 하나 따져요 이거 가사를 까먹더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해야지. 아, 왜 이렇게 아, 근데 김종민 씨가 말한 유령이 정답에 좀 근접한 거예요? 정답에 근접은 전혀 안 했지만요. 노래방에 뭔가 충실하다는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네,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어요. 봅시다, 봅시다. 화면 한번 보시죠. 정답 예. 화면. 예? 예. 노래방에서 100점 받는 것은 노래방 주인에 달렸다. 음치인 친구가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억울하다는 그 소린 집. 여러분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음정 잘 맞추고 박자 잘 맞추고 순서에 그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읽기만 해도 점수 잘 나오고 열성적으로 진짜 그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혼을 다 쏟아 그렇다면 노래방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시판 중인 3사의 노래방 반주기를 놓고 실험해 보겠습니다. 첫 손님 받겠습니다. 라이프의 여왕 박미경, 스펀지의 가수 홍록기 두 사람의 평소 노래방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뭐 일정하지 않은데 90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80점도 나오고 90 몇 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고 네 굴러보겠습니다 영국 유학생들 때문에 그렇죠 가요라고 숫지 않으세요 California dreaming. I'm such a winner's day. Yeah. 혼자 사시는 홍록기의 점수 A사 76점, B사 63점, C사 43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드디어 노래가 끝나고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 점수. 에이사 98점. 비사 86점. 아 기계마다 좀 틀린가? 시사는 47점이 나왔습니다. 왜 본인의 노래를 직접 불렀는데도 100점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반주기에서는 노래방 업주가 점수 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래를 못하더라도 특정 점수 이상으로 좋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취객들께서 반주기에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가 자기 환경에 맞춰서 특정 점수로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 노래방에서도 조정할까요? 이제 반주기의 환경 설정을 돌아가면요. 이제 제어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점수를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요. 들어가시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니 무려 점수가 높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노래방 기계는 어떨까요? 이 노래방 기계는 100점 받을 확률이 40분의 1에 아무리 못 불러도 5점은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점수는 85점 안팎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박미경이 자신의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40번에 한 번 정도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노래방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박자와 음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멜로디는 현재로서는 상관은 없고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기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겠습니다. 과연 라카가 부르는 얼룩송아지의 점수는 84점. 저분 너무 뿌듯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음정, 가사, 음량을 모두 무시하고 박자에만 맞춰 북을 쳐보겠습니다. 점수는 98점. 되게 좋아하신다. 그렇다면 박자와 음량을 모두 만족시키면 노래방에서도 역시 목소리가 큰 것이 최고랍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락커분이 그래도 방송국 나오셨는데 돌아갔으면 멤버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했냐? 무슨 프로 했냐? 스펀지. 거기서 뭐 했어? 하고 왔어. 왜? 상상해서 웃었어요. 노래방에서 100점을 받는 것은 노래방 주인에게 달렸다. 빛나라 지식에. 아, 제가 그거를 락 버전으로 준비했죠. 자, 하나. 하나. 한국방송.